티키톡 주제가 뭐예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요즘 IT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예요? 알 것 같아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아니니까 무려 2년 만에 CES가 오프라인으로 찾아왔잖아요. 저 뉴스 엄청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야말로 저희 테키톡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지금 갑니다. 진짜요? 그럼 몇 번 챙겨오면 되나요? 랜선으로 고고! 랜선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의 임용환입니다. 지금 서울은 오전 11시 30분이거든요. 거기 라스베이거스는 몇 시인가요? 여기 라스베이거스는 1월 5일 개막 첫날 일정이 지금 막 끝난 네, 오후 한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부스 인기 많았나요? 어떠셨나요? 네, 개막 첫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방문객들이랑 미디어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막 방역 상황 때문에 차례차례로 입장을 해서 일반 통행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빨리 궁금한 점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뉴스에서만 네. 보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통화로 한번 프로님이 아바타가 돼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유 아바타? 아바타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CES 2020에서 전하라는 메시지가 Together for Tomorrow 미래를 위한 동행인데 기술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제의 ESG 부스입니다. 우와 완전 그냥 숲속 같은데요? 이거 막 IT 전시회 아니에요? 엘코 패키지로 만든 건데요. TV 포장재인 박스를 버리지 않고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게 QR코드로 설명서를 제공하는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포장 박스예요. 보이시죠? 네. ESG가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IT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IT 기업의 과제로 떠올랐거든요. 저희 삼성전자도 ESG 부스를 통해서 친환경 활동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일회용 건전지 없는 리모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솔라셀 리모컨인데 실내 등으로 충전해서 일회용 건전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게 바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저는 진짜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제가 어디요?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디세이 아크존. 그러면 오디세이 아크존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고도 네.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주세요, 아바타님. 네, 짜잔. 여기가 말씀하셨던 오디세이 아크존입니다. 게임을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몰입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앉으면 네. 일어나지가 않아서 실제로 웨이팅이 좀 긴 장소입니다. 빨리 보고 싶으시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와, 당장 앉고 싶다. 이게 가로랑 세로 모델 두 가지인가요? 오디세이 아크가 가로, 세로 화면 전환이 자유로워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몰입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55인치거든요? 딱 앉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시야에 모니터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몰입감 하는지 알 정도로 굉장히 게임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로로 경험하면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도 세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진짜 신세계예요.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네네, 그렇네요. 네.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느낌. 그래서 화면을 2분할이 아니라 3분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실제 게임 속에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도 아주 핫한 신제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바로 더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가 화제의 더 프리스타일 존입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시나요? 네. 네. 근데 프로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뭐요? 프로님을 사실 이 더 프리스타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거 CES 2020에서 첫 공개된 제품인데요? 네, 저희가 테키톡 찬스로 이미 사용을 해서 프로님과 영상 통화 중이에요. 맞아요. 테키톡 짱이에요. 어떻게 부스에 꾸며져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더 프리스타일이 방, 거실과 주방, 캠핑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공간에 전시를 했습니다.
진짜 대박템인 게 요즘 대학생들도 캠핑장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OTT 영상 하나 보면은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이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뭐죠? 다른 존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아, 좋아요. 네, CES 2022에서 가장 불꽃 경쟁을 펼친 분야가 있다면 바로 모빌리티 그리고 전장 분야인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산업 트렌드가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네. 확실히 차량 내부에 탑재되는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하마는 가까운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증강 현실을 통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차량 내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미래 자동차는 이렇게 증강현실로 전방 도로 환경 위에 교통정보, 도로 상황, 위험 상황 등을 운전자의 시선이 딱 머무르는 곳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혹시 다른 체험 같은 건 뭐 없나요?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피곤할 때 운전자를 케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그게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차량 내부의 카메라와 갤럭시 워치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알아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운전 환경을 바꿔줍니다. 오, 대박이다. 차도 차지만 차세대 기술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로봇이잖아요. 로봇이죠. 네, 우리 집에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로봇들 부스 이동해주세요. 네, 여기가 삼성전자의 마지막 부스이자 AI 결정판 삼성 리서치의 퓨처 홈 익스피리언스 존입니다. 네. 정말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실감 나는데 한번 어떤 로봇이 공개됐는지 보여주세요. 로봇 두 종을 선보였는데 얘가 삼성봇 핸디입니다. 오, 팔도 있네요. 그러게요. 아 진짜 갖고 싶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건 삼성봇 아이라고 하는데 오. 이번 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인터랙션 로봇인데 오, 네. 사용자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오. 대화하다고 가능하고 개인기사가 생겼네요. 그니까요. 앞으로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된 결합으로 개인 삶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오. 그렇게 싶습니다. 아 네, 근데 딱 그려져요 그 미래가. 이렇게 많은 부스들을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부스가 더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더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CES 2022 부스 전체를 버추얼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저희 삼성전자 뉴스룸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마음껏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프로님이 테키톡 아바타가 되셔서 CES 2022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아바타가 되신 거 어떠셨나요? 네, CES 2022 현장 분위기를 저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의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똑똑한 아바타. 로봇이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기술도 당연히 놀라웠지만 이 모든 기술이 인류와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Together for Tomorrow 삼성전자의 메시지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포크로 배우는 테크 테키톡 다음엔 더 놀라운 테크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